미드콜? 어, 난 안 될 것 같아. 박 교수님한테 자료 좀 전해드릴 게 있어서. 이그 웬수 진짜. 나더라. 자기 악기 열어줄 뿐인데 잘해야지. 내가 다음에 한잔 살게. 미안. 먼저 간다. 부탁하신 고속 전압 제어 발전기에 관한 데이터들입니다. 어, 수고했네. 아닙니다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래, 난 볼 일이 있어서 네. 먼저 가게. 따라 왜 이렇게 많이 마셔? 뭐 안 좋은 일 있어? 사장님, 저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더 이상 남편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. 이제 그만 만나요. 돈은요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. 네? 아니, 새삼스럽게 왜 이래? 은미가 이렇게 나오면 나 섭섭하지.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이러는 것 같아? 돈 때문이 아니면요?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. 솔직히 이 나이에 너같이 젊은 애를 상대로 사랑을 논한다는 게 나 스스로도 참 부끄러웠어.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내 감정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. 그런 내 마음이 널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이쯤에서 포기할게. 대신 마지막으로 오늘 밤만 내 앞에 있어줘. 네? 오늘 단 하루만. 그럼 앞으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. 그 말 정말이세요? 그럼. 진짜 약속하실 수 있죠? 아직도 날 몰라? 지난번에도 네가 싫다고 해서 그냥 왔잖아. 뭐라고? 아, 죄송해요. 이게 여기까지 들어올 땐 다 오케이 한 거 아니었어?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너 지금 장난쳐? 왜 이러세요?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게 얼만데? 응?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제발요.
자기 왔어? 아, 왜 이렇게 늦었어? 일이 좀 많았어. 아, 미리 얘기하지. 걱정했잖아.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? 아니, 그냥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. 그럼 우리 마누라 기분 좋아지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해줄까? 무슨 얘긴데?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신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. 정말? 고마워. 다 자기 덕분이야. 고생했어. 왜 울어? 너무 좋아서 그래? 좋아서. 너무 좋아서. 에이, 바보. 일로와. 미안. 내가 너무 늦잠을 잤네. 아침은? 대충 먹었어. 아 참, 다음 주에 우리 과 박 교수님 출판 기념회 있는 거 알지? 거기 나도 가야 돼? 아이 당연하지. 우리한테는 은인 같은 분인데. 잊어버리지 마. 알았어. 갔다 올게. 오랜만이야? 잠깐 타. 싫어요. 누가 보기라도 하면 좋겠어? 잠깐이면 돼. 타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사람 걱정되게. 우리 집은 어떻게 아셨어요? 그쯤이야 뭐 일도 아니지.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전요,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 제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다고요. 지우긴 왜 지워? 아름다운 추억들인데. 아깝잖아. 안 그래? 약속하셨잖아요. 하룻밤만 같이 있으면 놔준다고. 이런 말 몰라?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란 말. 뭐라고요?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.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건 네가 채워주고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자고. 내 말 뜻 잘 알지? 싫어요. 다 필요 없다고요.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마지막 방법밖에 없어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네 남편한테 우리 둘 관계를 알릴 수밖에. 안 돼요. 우리 오빠한테는 안 돼요. 그러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오지 말라고. 알았어? 오셨어요? 이 시간에 시장 갔다 오니? 아, 그냥 누구 좀 만나고 오느라고요. 누구? 네? 그 남자 누구야?